달기로부터 신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육입니다. 구름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육길 60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달기 속의 풀리편 소개합니다. 그게 뭔데? 사장님께서 항상 저한테 사인을 줘요. 나비는 언제, 그 다음에 풀립은 언제, 잠자리는 언제 이렇게 하는데 이번 시간은 풀리편에서 나갑니다. 혹시 구름다육 영상 언제 나가냐 궁금하신 분들은요, 목요일과 그 다음에, 아, 목요일 아니고, 화요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에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 소개방송, 판매방송, 그 다음에 사장님 인터뷰 방송, 요렇게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바니부터 보여드릴게요. 알바니 5.5 종자포트에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알바니 러브애플이라고 하는 다육으로 굉장히 진짜 인기를 끌었던 다육인데요. 지금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리에서 약간 변이감, 엄청난 환엽감.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알바니를 보셨던 분들도 와, 얘 진짜 외두가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오른쪽에 쌍도 같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요게요 아마 키우시는 농장에 달라 라서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게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녀석은 전체적으로 변이감 있는 것만 사장님께서 다 골라갖고 오셨나 보다. 구름다육 사장님이 그런 거 잘하세요. 변이감 있는 애들만. 요것도 엄청난 환엽 타입에다가 약간 입장이 약간 조금 못내니로 이렇게 변이감 있는 아가들. 요거는 알바니 외두는 10,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알바니 쌍도 14,000원입니다. 와, 제가 만나는 알바니. 어머, 어떻게? 어머, 얘는 알바니고 얘는 러브애플이었어. 헐, 여러분 어때요? 같은 다육인가요? 다른가요? 보는 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저는 항상 러브애플 알바니라고 풀네임으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알바니고, 얘가 러브애플이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 러브애플로 나가야죠. 포트 사이즈 8cm 포대 러브애플 쌍두 가격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러브애플 쌍두 가격 중에 가장 가격대가 좋은 녀석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네요. 이 녀석도 롱기시마 교배종이죠. 롱기시마 교배종이어서 입장 뒷면에 굵은 선 붉게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손톱 끝 아주 붉고 진한 녹색 배색에 아주 밝은 붉은 색감으로 들어오는데 이그 롱기시마 교배종 다육들 중에서 유독 엽성이 통통한 녀석들이 러브애플입니다. 러브애플 쌍두 가격 1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퍼플 피치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필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생장점이 지금 쪼개지면서, 쌍두가 되려나 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더 쪼개지고 있는데? 보글보글? 이렇게 되면 군생이 되는데, 자연군생. 퍼플 피치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은요, 얼굴 하나가 번듯하게 예쁜 모습은 아니지만, 생장점이 쪼개지고, 다시 이제 군생이 되고 하게 되면은, 와, 얘 보세요. 얘도 이래요. 얘는 적어도 지금 세 개로 쪼개지고 있거든요. 그럼 3두군생이 되겠죠? 월라. 자, 얘도 지금 3두? 얘도 3두가 되네. 얘는 자연적으로 좀 생장점 분지가 잘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나왔나 보다. 얘도 지금 3두 될것 같은데, 이쪽도 두 개인데. 와, 자, 8.5cm 필분에 요 퍼플 피치. 이러면서 외두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분지하고 있는 녀석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약간 통통한 엽성에 점점이가 지금 이렇게 깨져으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녀석이네요. 다음은 알사탕 소품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알사탕 작고 대굴대굴한 느낌이 아주 사랑스럽고 살구 색감으로 물이 들고 목대가 목질화가 일어나는 녀석입니다. 대품으로 키웠을 때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요거는 꼭 그렇게 대품으로 키우지 않아도 가격대가 이미 많이 착해져 있기 때문에요. 요런 사이즈로 베란다에서 키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좀 작은 사이즈 다육들을 되게 좀 많이 키워봤었는데요. 햇볕 요구량은 여러분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가 있고 새덤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다육들은요, 햇볕이 좀잘 드는 곳에 우선 자리를 두시면서 키우셔야 요 모습 예쁘게 굳혀갈 수 있죠. 밑에서 목대 기저 밑에서 자구를 잘 달아주기 때문에요, 더 풍성한 군생으로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사탕 소품 가격 6,000원. 아주 가격대가 많이 편안해졌네요.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몽카라 위드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8.5cm 풀분의 몽카라입니다. 이 몽카라 여러분들 지금 얘가 색감이 조금 덜 나서 아주 예쁜 그냥 샴페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이제 달달 무거워지면 주황빛감에 굉장히 엽성이 통통해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왁스감이 강한 그런 다육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손톱끝도 너무 예쁘죠? 몽카라 8.5cm 풀분의 위드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샴페인의 느낌이 조금 강한 듯 하면서도 왁스나 피그렛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있는 그런 다육이죠. 몽카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호박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8.5cm 풀분의 호박입니다. 이 호박은 달리 설명이 없으면 다른 다육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자, 요런 풀분에 있는데 네가 왜 8,000원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호박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완전 얘가 젤리처럼 굳어진 걸 한번 봤거든요. 와, 이 호박은 여러분 생장점 주변이 젤리로 변하는 다육이에요. 제 호박이 원래는요, 젤리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성장기가 되니까 요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굳혀지면 젤리가 나오죠. 지금 생장점 주변이 진짜 젤리젤리하게 반딱반딱하게 빛난답니다. 그래서 호박이에요. 미워서 호박이 아니고, 자, 호박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너의 이름이 뭐야? 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물이 드는 거지? 자, 한번 볼까요? 화이트 로즈 금생 가격 10,000원입니다. 화이트 로즈? 어디를 봐도 화이트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자, 로즈. 자, 이렇게 화이트 로즈. 목대 있는 녀석이고요. 와, 기저 부분에서 자구를 좀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색감 자체가 까뭇까뭇하니 아주 다크한 느낌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꼭 에케베리아 납작한 애들 중에서 라탐이나 코로라타 있죠. 코로라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라탐의 느낌이 조금 강한 그런 엽성 모양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기저에서 아기를 잘 내어주는 이런 특징 때문에 자연군생이 잘 만들어지는 녀석입니다. 화이트 로즈 색감이 요렇게 진붉은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키메라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드 사이즈 8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키메라 요 녀석이요. 요 녀석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몬스터의 그런 느낌들이 강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런 몬스터 모양들보다는 지금 자기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얼굴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는 지금 머리가 5개. 그래서 5두 군생으로 키워내실 수 있는 소품 사이즈 키메라입니다. 키메라는 키메라 금도 제가 만났는데 키메라 금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아주 잘생, 오와 돌기가 있네. 자, 포트 사이즈 지금 8cm 전후의 사이즈 포트에 머리밥이 4개, 5개 그 이상의 지금 군생으로 소품으로 키워내실 수 있는 키메라 군생은 10,000원입니다. 다음은 치와와 금무지 가격 10,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트에 치와와 금무지 10,000원 너무 괜찮아요. 이거 뭐 10,000원 너무 이뻐요. 지금 이거 금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쪽만 살짝 나왔어. 여기 이렇게 한쪽만 살짝 나온 이런 금무지. 금무지라고 하는 건 엄마가 금인데 아기가 금이 없이 그냥 생얼로 나왔을 때 금무지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반토막 금이에요. 반토막에 지금 이렇게 금이 있는데 그래도 금무지 전체가 다 금이 나온 게 아니니까요. 8cm 포트에 요치와와 금무지 가격 10,000원인데요. 포트 사이즈 얘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리슨 쌍두 가격 6,000원입니다. 처음 봤네. 반짝반짝 빛나는 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얼굴 사이즈는 그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개당 사이즈가 대략 5에서 6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쌍두로 지금 같이 있습니다. 해리슨 가격은 6,000원입니다. 아, 진짜 요거 합식해야 되겠네. 합식. 색감이요. 지금 라인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 반딱거리고 지금 굉장히 맑은 색감에 아주 맑은 색감의 입장 배색을 가지고 있고요.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거나 손톱에 그런 색감 물드는 게 아주 고급스러운 지금 그런 깨끗한 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슨 가격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어른공주 에일샷 소품 가격 6,000원입니다. 우와, 좋다. 어른공주는 여러분들 이거는 꼭 한번 키워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다른 다육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지만 달달 굳혀지고 나면은 입장 안면에 각이 생기면서 토리마넨시스, 자라고사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다육들로 짤뚱하고 각을 가진 그런 다육으로 키워내실 수 있는데 아주 매력 있어요. 아주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으니까 이 어른공주 에일샷은 꼭 키워보시기를. 자,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빨리 예쁘게 물들이는 방법은요, 화분의 사이즈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작은 화분에다가 키우셨을 때 훨씬 더 다육이를 빨리 굳혀갈 수 있습니다. 어른공주 에일샷 소품 6,000원 추천드리고 싶네요.
까망달기 블랙베어 가격은 6,000원입니다. 흑곰, 8.5cm 8분의 블랙베어입니다. 요 블랙베어는요, 제가 블랙베어 요걸 봤을 때, 모든 까망대학들 중에서 제일 까만 애가 얘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새까맣게 물이 들어오는 녀석입니다. 얼굴 하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요 녀석 얼굴 진짜 지대로 이렇게 나왔네요. 얼굴이 근데 번듯하게 잘생겼는데, 얘가 약간 뾰족뾰족한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굳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느낌이, 오, 지금 되게 순둥순둥한 것처럼 이렇게 있지만, 오, 엄청나게 각이지면서, 아주 새까맣게 물이릅니다. 블랙베어 외도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핑크라떼 외도 가격 5,000원입니다. 8.5cm 풀분의 핑크라떼. 엽석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모양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얘 핑크라떼하고 탑핑크하고 약간 조금 비슷해. 약간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 단수도 얘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단수도 너무 좋고, 색감도 너무 사랑스럽고. 핑크 라떼, 8.5cm 8분의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딜리셔스 군생 가격, 10,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와, 달달 무겁다. 땅땅하게 지금 묵어있는 서풍 군생입니다. 색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쌍화하고 느낌 굉장히 비슷하네요. 저 요거 하나 키워봤으면 좋겠네요. 딜리셔스. 얼마나 예쁘면 딜리셔스예요.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한아름 외도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5cm 8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 포트에 진짜 알뜰하게 차 있습니다. 요거는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진짜 8cm 말고 7cm? 이렇게, 그런 사이즈 화분에다가 식재 한번 해보세요. 요런 아가를 가져가도 10cm나 12cm 포트에 식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좀더 작은 사이즈를 식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베란다에서는 조금 머리가 좀 넘쳐나게 식재를 해야 너무 예뻐 보이고, 키핑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식재를 해서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예쁘지만은, 키핑장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게 식재해도 괜찮지만, 요런 외도가 장단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심어 놓으면 자구를 잘 틔워서 자연군생이 되고요. 작게 심어 놓으면 요 상태에서 빨리 굳어져서 색감을 빨리 볼수 있거든요. 요 녀석은요, 페어리퀸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우리 많이 소개를 하는 그런 다육들처럼 색감이 어떤 사라이메 같은 그런 색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쁩니다. 한아름 외두 가격 8,000원.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루미너스하고 색감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모양이라든가 단수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있죠? 한아름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추비바니 쌍두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름 다육에서는 추비바니 더 군생도 더 많은 군생도 10,000원으로 소개가 되었었죠? 지금 쌍두 예쁘게 지금 요거는요 누가 좋아하시냐면 베란다에서 다육이 소품으로 키우고 계시는 콩분에다 넣어서 키우고 계시는 우리 매니아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추비바니 쌍두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쁜 콩분 화분에다가 넣으셔갖고 얘를 진짜 짤뚱하게 둥글둥글하게 새까맣게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추비바니 쌍두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활기가 너무 좋더라. 요거 뭐냐면 스타마크 쌍두입니다. 스타마크는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보통 먼로를 키울 때 굳히려면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런데 요 스타마크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너무 빨리 들어와. 오렌지 먼로 만드는 거 진짜 애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먼로 같은 그런 느낌 들면서 색감 예쁜 아가가 스타마크. 얘는 수련의 느낌도 살짝 있어요. 수련이는 웬만하면 색이 잘안 들어오거든요. 걔는 약간 밋밋한 색감으로 들어와요. 되게 우아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되게 천천히 들어오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너무 색감도 빨리 들어오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스타마크 강추 포트 사이즈 10cm 포트 쌍두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진짜 사이즈 좋다. 마린 외두 가격 10,000원입니다. 약간 옥빛의 맑은 단수가 높은 요런 지금 창다육이 뭐 예전 같았으면 뭐 이게 마리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뭐 마리아도 그렇고 약간 펄감이 아주 강하네요. 펄감 강하고 손 엽성 통통하고 단수 높고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따고 와.
마린 외두 가격 10,000원. 와우, 사이즈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진짜 이렇게 요 정도로 큽니다. 마린 10,000원. 저는 마린을 사실 못 만나봤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 지금 처음 만나는 다육이인데요. 엽성이 이렇게 좋네요. 엽성 굉장히 좋고요. 약간의 힘줄이 앞뒤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 힘줄이 약간 금발인가 싶은 그런 기분 좋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선을 갖고 있습니다. 마린 외두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페리즈 소품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드 사이즈 8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고 대굴대굴 따굴따굴한 그런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페리즈 요거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네요. 요 페리즈는 처음 나왔을 때 매니아님들이 정말 너무 좋아했던 다육이에요. 가격대도 그때는 높았었거든요. 지금 갈 때 굉장히 착해졌습니다. 페리즈 햇변 요구량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햇변 요구량이 강한 다육들은 작은 화분에 딸딸 묵혀가지고 진짜 영양을 조금 덜 줘서 얘네들을 굳히게 키우는 게 답이에요. 페레즈 소품 가격 7,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닉스 철화 12,000원. 최고야. 최고야. 정말 좋아. 정말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닉스 철화가 얘네들이 풀리면 오닉스 군생이 되겠죠. 제가 자두군생도 12,000원 정도에 소개를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철화가 풀려서 군생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철화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좀 풀린다고 해요. 저는 오닉스 철화가 몬노랑 닮았나? 아니면 아르페지 닮았나? 뮬란 닮았나? 되게 고민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제가 뭘 딱히 닮았다 이렇게 그거 하지는 못하지만은 요에서 지금 철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닉스 철화 요건 여러분들 꼭 가져가세요. 저도 요거 하나 키워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굳힌 버전이고 얘는 조금 덜 굳은 버전인데 아무래도 요런 아가가 생얼 풀리기가 좀더 수월하게 겠죠. 포트 사이즈 지금 11cm 포트로 넘쳐나는 오닉스 철화 가성비 진짜 좋습니다.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쿠도히나 외두 가격 5,000원입니다. 8.5cm 필분의 쿠도히나 실루엣 진짜 많이 닮았다. 제가요 여러분들 이 육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육이가 이 실루엣 닮았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래요. 너무나 많은 부모 다육에서 교잡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똑같은 다육은 아니에요. 육종 농가가 이거 똑같은 거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모양이 이제 좀 비슷하게 나왔다 하는 거죠. 요 녀석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실루엣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면서 단수가 조금 높고 조금 더 환엽에다가 지금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손톱이 날카로워. 입장 앞면에 살짝 꾼 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이 엘레강스나 요런 아가들에서 온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쿠도이나 8.5cm 표본에 꽉 차고 있기 때문에요. 대략 사이즈 9cm 정도 사이즈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쿠도이나는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미니 황비황입니다. 미니 황비황 너는 가격이 얼만고? 자, 여기 담아볼까요? 가격 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팔두에서 구두, 이렇게 작은 아가인데도 머리법이 상당히 많죠? 요 미니 황비황 같은 경우에는요, 굵은 목대에서 자구를 조금 많이 내어주는 다육이고, 나중에 진짜 진붉은 색감으로 반짝반짝 엽성이 빛이 나는 그런 다육이랍니다. 슈가 젤리라던가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누다처럼 반딱반딱하게 그렇게 묵어갑니다. 미니 황비황, 요 녀석도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소품 화분에다가 작은 화분에 식재해서 키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미니 황비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품 아우렌시스 군생 가격 6,000원입니다. 포드 사이즈 8cm 포드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우렌시스 가격대가 이렇게 착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얘가 자구를 조금 잘 내어줘서 그런가? 아우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까맣까맣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목대에서 애기도 잘 내어주고 대체적으로 이 녀석들은 건강하게 그렇게 큽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단점이 있다면 입장이 반만 말라요. 반만 마르는 단점을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수를 전기 관수를 하지 않고 얘를 너무 조금 물텀을 못 맞춰서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아우렌시스가 가지고 있는 이 진한 색감은 많은 다육의 부모 다육으로 교잡을 하면서 아름다운 색상, 아름다운 수영을 만들어내는 그런 다육이랍니다. 아우렌시스 소품 6,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미니분의 식재가 가능한 사이즈네요. 아르제입니다. 우와, 아르제 진짜 야 너무 좋다. 머리빤 많다. 아르제 가격 6,000원. 포드 사이즈 10cm 포드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너 뭐야? 또 뭐야 이거? 어이? 철아야? 어이? 뭐야 이거?
여러분들 아르제 철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르제 금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민다육이가 의외로 금하고 철어가 잘 없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아르제는 근데 워낙에 뭐 두스가 많은 아가여서 굳이 뭐 철어가 아니어도 아쉬울 거 없다 하더라도 신기하잖아요. 너무 이쁘다, 근데. 예. 어? 요거 너무 괜찮습니다. 아르제. 여러분도 수량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엄청 예쁘다고 막 칭찬하고 해도 어디서 이거 똑같은 거 뚝딱 못 만들어내거든요. 자, 요거 여러분들 혹시 품절 안내 받으시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요 정도 지금 아르제 목대 관리가 할수 있는 그런 형태. 아르제 보셨죠? 너무 묵으면 지멋대로 크는 거. 자, 요런 애들 어린애들 때부터 잡아다가 가정 교육 잘 시켜가고 키워야 됩니다. 자, 아르제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초코블랙 외두 가격 6,000원입니다. 모양새가 완전 자라고사 삘이 나는데 자라고사는 아니고 까망다육이랑 교배를 해가지고 초코블랙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나 봅니다. 손톱은 진짜 색좀 까뭇까뭇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검붉은 색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안쪽을 보면은 아 이렇게 눅빛하고 색감 굉장히 예쁘죠. 요것도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조그만 콩분에다가 얹어 놓으면 진짜 풍성하게 그렇게 연출할 수 있겠네요. 초코블랙 가격은 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첼로 쌍두 가격 6,000원입니다. 뭐 이게 6,000원 왜 이렇게 많어? 자, 첼로 처음에 나왔을 때 외도 하나 가격이 저는 첼로 처음 만났을 때 4, 5만 원대에 만났고요. 그 다음은 얼굴 하나 2만 원대로 만났었는데 지금은 쌍두가 6천 원이래. 얘가 성격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성격이 좋아서 재배가 잘 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격이 되게 까칠해. 되게 까칠해 갖고 번식이 잘안 돼. 그러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해요. 짭적처럼 짧은 잎 적성. 미안하다. 흉봐서. 자, 첼로 쌍두 여인석의 가장 좀 매력이라고 한다면 대화금처럼 뾰족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물이 들어오는 게 여인석의 매력 되겠습니다. 첼로 쌍두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쁘다. 차밍스톤입니다. 차밍스톤 헷갈리시죠? 저는 두 개가 같은 다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밍스톤, 지금 차밍스톤이 요게 이제 차밍스톤이고, 그러니까 쌩얼이 차밍스톤, 약간 변이가 차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색감 모황이랑 물드는 모습 진짜 비슷하거든요. 요거 재배하신 분, 키워내신 분 빨리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겠지만, 8.5cm 풀분의 차밍스톤 외도 가격 8,000원입니다. 여기서 색감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게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밍, 제가 차밍 군생 보여드렸죠? 같이 보세요. 저는요, 맨 처음부터 차밍하고 차밍스톤이 같은 다육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차밍이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요거 진짜 너무 예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나비편에 차밍 군생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요 색감 그대로 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요즘에 요거 쌍두 지금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셔요. 자, 차밍스톤 외두 가격 8,000원. 요원석도 제가 키워봐서 색감이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쁜 핑크톤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키우실 때 어떻게 해요? 약간 오버사이즈로 키우시면 좋아요. 외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외두는 약간 화분보다 넘쳐나게 식재하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자, 차밍스톤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미니마금 8,000원입니다. 미니마금군생도 나비편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니마금 외두는 8,000원, 군생은 3만원인데요. 이렇게 예뻐져요. 이렇게 예뻐집니다. 자, 그래서 같이 놓고 비교해볼까요? 요 군생은 3만원, 외두는 8,000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외두 같은 경우에는, 어우, 짱짱해. 단단하게 지금 사장님께서 굳혀놓으셨네요. 요거는 7.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미니마금 외두의 사이즈 가격, 아니, 사이즈 대략 한 7에서 8cm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쿤다바이낸시 7.5cm 풀분의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예쁘다, 예쁘다. 저는 요런 버전의 다육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세쿤다바이낸시 미니황비황, 그 다음에 바이올렛,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 코로나가든. 그리고 또 요런 애가 또 비슷한 애가 또 있는데, 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어. 자, 요거 요렇게 약간 눅비치면서 백분감이 없어서 진한 녹빛에서 나중에 굳어지면 반딱반딱하게 주황색, 빨간색으로 나오는 다육들이 너무 좋아요. 세쿤다, 바이낸시. 많은 다육들이 엄마 다육이 역할을 합니다. 저는 얘한테서요, 솔직히 누다 느낌도 되게 좀 많이 나거든요. 7.5cm 풀분의 세쿤다, 바이낸시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서든벨 외두 가격 8,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7.5cm 풀분의 서든벨 외두 단수가 굉장히 높고요. 자연 자구를 지금 태워내고 있습니다. 저 요거 하나 있었는데 제 거 애기 엄마가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애기들 떼어다가 밭에다 심어놨더니 너무 떼글떼글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와우, 여러분들 서든벨 군생 가격대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요 녀석이 지금 군생되고 있어. 얘 원래 외두였거든요. 아이쿠 신나라, 신난다. 이렇게 오, 애기들 진짜 많이 나온다. 신기하죠? 재밌지 않아요? 저도 요거 하나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7.5cm 풀분의 서든벨 외두 가격은 8,000원. 가격도 8,000원이야.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너의 이름은 핑크바니 외두 가격 만원입니다. 핑크바니. 우와, 얘 보여드리고 싶어. 이것만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얘 엄청나게 환엽이야. 원래 핑크바니가 이렇게 환엽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환엽에 사이즈 되게 좋죠? 7.5cm 풀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핑크바니 외두 가격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고 예뻐라. 색감 너무 예쁘다. 문 벨루스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8.5cm 풀분의 벨루스 5,000원. 자, 벨루스 풀리편에 있죠. 요 녀석은 여러분들 꽃 보는 다육입니다. 요 녀석은 타키투스 속에 속해 있는 다육인데 타키투스 속에 속해 있는 다육은 진짜 드물어요. 얘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벨루스가 고기 들어가 있는데 얘는요 납작하게 민들레처럼 착 붙어있다가 꽃대가 쑥 우산 같은 꽃대가 올라와요. 꽃 보는 다육이랍니다. 꽃 중에서 다육 계열의 다육 식물 중에서 꽃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다육이 벨루스 가격 5,000원. 꽃 보는 다육이 벨루스 보여드리고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벨루스 8.5cm 풀분에 요 녀석 가격 5,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다육이 사이즈는 베란다 다육맘들한테 딱 맞는 사이즈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잠자리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